좋습니까? 팝퀴즈 안 푼 거 있나 혹시? 아 그래요? 조금 이따 합시다. 조금 이따 갈게요. 팝퀴즈 두 분 다 풀어왔지? 설마? 너 클래스 카드 아직도 안 했더라? 내가 카톡으로 숙제된 거 알고 있어? 숙제는 뭐야? 그 뭐 안 때리니까 안 하는 거야? 아, 그쵸. 베트남 출장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그치. 어? 못했지. 어. 아, 학교 숙제를. 노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템은 당연히 뭘 잡아왔어요? The three riddles를 잡아왔겠죠. No one has ever been, 다, 뭐, three riddles 두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그 녀석들이니까 더를 붙여서 데리고 와야 되겠죠.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 three riddles. Three riddles of Trandot겠죠. 그쵸? 맞습니까? Three riddles of Trandot의 세 가지 수수께끼를 한 번도 뭐 해본 경험이 아무도 없었다. 제대로 대답해본 경험이 아무도 없어서 더 이상 이 세상 경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겠죠. 그쵸? 맞습니까? How many인지는 안 나왔지만. 자, 그래, 여기까지 한 토막으로 보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자, 왜 한 토막으로 보느냐? 일단 등장인물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고 신분이 뭔지. 했습니까? 그리고 성격이 어떤지. 아, 참, 그 전에. 이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끼처럼 작용한 거죠. 이 미끼를 물려고 달라드는 이제 수많은 남자애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7번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실패하면 집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죽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 완전 깡패 국가죠, 중국. 그렇죠? 지도 힘 세다고 막 아무도 답을 못해서 엄청나게 죽어나갔습니다. 이놈 시끼들. 됐습니까? 제가 옥에다 요약본을 예. 그냥 그 사람부터 변화를 싫다고 죽인 거예요. 그렇죠. 핑계로. 그렇죠? 이건 핑계였고. 만약에 그 문제점이 자기 변화 안 하니까 그냥 죽인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뭐였더라? 누구 소개하죠? 이름부터 얘기해주죠. 누구는 투란도트는, 뭐인 투란도트는, 중국의 여왕인 투란도트는, 긍정적인 거 얘기하죠. 뭐의 뭐다, 엄청난 미의 여성이다. 그런 다음에 접속사 뭐가 왔더라? But! 그렇죠. 성격이 얼음처럼 차갑다. 이거 할 차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트란도트 신표. A Chinese princess는 한번 길어봤자 she니까 she. 이 She is a woman of great beauty. 이 표현 중요하다 했습니다. 야, 너는 이번에 서수영도 동시에 치면서 이거 빨리빨리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클래스 카드 좀 하라니까? 응? 그 다음에 접속사 뭐? But. She is as cold as ic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왜 이렇게 as cold as ice라고 얘기하는지, 뭐, 다짜고짜 얼음처럼 막, 냉혈 아니야?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하면 안 되죠. 다음 문장의 시작은, 어떤 라도라는 말로 시작하죠. 어떤 누구라도, 어떤 왕자, 왕자는 왕자인데 어떤,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의무사항이 있죠. 뭐 해야만 돼? 답해야만 되죠. 무엇을 답해야 된다? 세 가지 수수께끼.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누구? Any princess는 princess인데 어떤? 원치. Who wants to marry her? 다
의무사항 표현 아니었어? Must answer. He must answer. He needs to answer. He has to answer. What? Three lilies. Any princess who wants to marry her. 뭐 여기에 뭐 수여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Any라든지 who라든지 대시로 바꿨을 수 있니 없니? Once의 형태. Marry의 형태. Marry with 안 된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실패하는 조건이면 집에 가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if he fails he must die, he has to die, he needs to die. 오케이.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뭐?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됐습니까? 이게 왜 no one이 사용됐으며 왜 여기에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라고 되어 있는지 말씀 다 드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심화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저희는, 원하시는 날짜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때, 유실하실 수 있는 사이트 리스트를 알려드리거든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고르셔서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를 알려주셔야지 정확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Trundled a Chinese princess. 뭔데? Is a woman of great beauty인데 긍정적인 거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거 but she is as cold as 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밑줄 쳐놨죠. 어부터 시작해서 a woman 부터 시작해서 a woman of great beauty 하고 같은 표현은 a greatly beautiful woman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성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결혼하고 싶은 어떤 왕자든지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any prince는 prince인데 어떤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three widows. 오케이. 멀티 되는 거 하나도 없죠. 됐습니까? Any princess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기 S를 왜 하나 빼먹었지?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그 다음에 실패 조건 If he fails, he must die. 만약에 이 자리에 dead를 이용해서 같은 녀석을 놓고 싶다면 he must be dead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운 문법 이 자리에 key를 넣고 싶다면 he must 그렇죠 be killed의 형태로 넣으면 조동사 있는 수동태겠죠 he must be killed, he must be dead, he must die die의 뜻이 뭐기 때문에 라는 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으로서 오는 거고 dead는 죽은 이라는 형용사니까 be를 넣어야지 올 수가 있겠죠 he must be dead, he must be killed 오케이.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는 표현 그래서 뭐?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됐습니까? them은 three riddles를 잡아와야 되니까 answer it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교재. 자, 그래서 원데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올 거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뭐 쭉 나와있네요. 네, 형광펜 칠할 부분은 어느 날이란 뜻이죠.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느낌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용감한 왕자가 통째로 외워야 할 녀석이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가 뭐였더라? 아, 4이 동사자가 아니었는 모양이구나. B를 앞에 넣어줘야 되는 거구나. Fall in love with. 됐습니까? Fall in love with.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Fall, 빠지다. 뭐 속에 빠지다. 사랑 속에 빠지다. 누구누구와 함께. Fall in love with. 그 다음에 at first sight의 뜻은? 첫눈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가 아니죠. 어떻게죠? 어떻게 사랑에 빠졌다? 첫눈에, at first sight에 산. 자, 그냥 at first는 무슨 뜻이었더라? 처음에는 이란 뜻으로. 이거는 시간이나 또는 순서 표현이죠. 제일 처음, 예를 들어서 뭐, 피자 만드는 방법 뭐예요? at first. 뭐, 밀가루 반죽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거고요. at first sight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뭐 동화 같은데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됐습니까? 사이트는 뭔가의 명사형이라 그랬죠. 사이트의 동사형은 뭐다? see라 그랬죠. 보다 see. 봄 사이트. 첫 번째 봄에 spring 생각하지 마시고요. at first sight. 그래서 이건 통째로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전치사 at을 쓴다든지 사이트라는 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브레이브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용감한 왕자니까 브레이브란 말이 붙었으니까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요 반대말은 뭡니까? 카워드리죠. 겁많은 카워드리. 용감한 브레이브. 됐습니까? 어느 날 브레이브 프린스가 안만 길어봐서 he니까 fall에 does 들어가 있고요. He falls in love with Turandot at first sight. Okay. 뭐 a woman of great beauty니까 됐습니까? Okay. 그리고 나서 결론을 벌써 얘기해준다. 얘는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Turandot가 약속대로 한다면 살아남겠죠.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자, 그리고 사실은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을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거를 사용해서 예를 꾸며주는 건 사실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표현이야.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가 돼야 된다. 이 자리에는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모든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다 대답을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된다 얘기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건 뭐뭐 하기 위한 뭐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가기 위한 시간, 뭐 자러 가기 위한 시간 할 때나 쓰는 형용사적 용법인 거지. 투부정사 가지고 예를 꾸며주면 좀 의미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who answers to 대신에 who answers all three riddles가 오는 게 제가 볼 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교재에서는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ma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남자는 남자인데 첫 번째 사람인 거고요. 또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가 된다? All three riddles를 answer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된다. 자, 관계사 사용해서 얘 꾸미는 부분을 만들 때는 여기에 얘가 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answer의 형태는 who answers가 되어야만 되겠죠. 하지만 여기 to 부정사를 썼을 때는 절이 아니고 구기 때문에 to 뒤에 동사 원형을 그냥 써야 되겠죠. He becomes the first man who answers all three riddles.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
to 부정 이 answer의 형태에 대해서 answer가 어떤 형태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겠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형용사 대용법이니까 to answer가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선택 가능한 선택지로서는 who answers라든지 that answers 같은 형태도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ever 역접이라 했죠. However.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1번까지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답을 했다고 그러면 이 왕자가 투란도트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라는 결론이 나겠네 일 줄 알았는데 빠방 뭐가 등장했다? However가 등장했으니까 이 뭐지? 일이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네. 투란도트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투란도트는 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왕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 결혼 안 할 거야 하면서 아빠한테 왕한테 막 떼쓰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he는 수수께끼를 푼 왕자고요. 여기 her니까 왕자는 뭐 이상이 아니다. 낯선 사람 이상이 아니다. 낯선 사람 이상이 아니란 말은 뭐에 불과하다, 낯선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그는 낯선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표현. 이것도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그는 낯선 사람에 불과합니다.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됐습니까?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그는 낯선 사람 이상이 아니다. 자, 이 nothing more than을 한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쓸데없이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he is just a stranger to her 이래도 될걸. 그는 단지 뭐일 뿐이다, 낯선 사람일 뿐이다. he is just a stranger. yeah.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됐습니까? okay.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상의 것이 아니다, 낯선 사람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Nothing more than 이 표현 잘 알아두십니다. 뭐 이상도, 그러니까 곡 요까지야, 너는 딱 요까지야 이런 느낌일 때 Nothing more than 됐습니까? Nothing more than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Nothing more than He is just a stranger to Turandot. 투란도트 입장에서도 안 그렇겠어요. 뭐 태어났더니 뭐 중국 왕의 딸인데 뭐 너도 나도 야, 중국이랑 우리가 동맹이 되면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어. 동맹이 되자. 그럼 동맹이 되는 방법으로 결혼을 막 시키죠. 그렇죠? 뭐 옛날 왕들 보면 뭐 걔들이 뭐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을 뭐 여러 명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걔들도. 그래서 이 나라도 결혼하자 그러고 저 나라도 결혼하자 그러고 우리 힘을 합치자 그러니까 뭐 만만한 방법이 결혼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아, 투란도트 싫겠죠 그게. 자꾸 뭐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혼해야 된대. 됐습니까? 뭐 투란도트도 요즘 뭐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진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건 잘못했지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혼하기 싫어하니까 나 결혼 안 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어지는 부분은 뭐다? 어떤 방법을 광고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부분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Stranger는 낯선 사람이란 뜻이죠. 물론 strange의 비교급이기도 합니다. strange 어떤 이상한, stranger 어떤 더 이상한 이란 뜻도 있고 낯선 사람 이란 뜻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낯선 사람. 뭐 특별히 뭐 여기에 메리 뒤에 뭐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앞에서 이미 했고요. 자, 내용 파악하면 어느 날 용감한 왕자가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One day a brave prince. 어떤 특징을 가진 프린스냐? brave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Falls in love with Turandot at first sight고요. He becomes the first man. 결론을 벌써, 결론은 아니지만 결론 가까운 부분까지 아, 이 사람이 모든 수수께끼를 다 answer 답하는 첫 번째 맨이 되는구나. 그럼 결혼하겠네 했더니 however 투란도트, 막상 투란도트가 결혼하고 싶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런 질문을 넣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어떤 질문을 넣었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다. Why does she want not to marry him? 됐습니까? What does he want not to marry him?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요?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요? Not to do. 왜 그녀는 원하니? Why does she want? 결혼 안 하는 것을. 왜 결혼 안 하고 싶어 해요? Because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질문을 고르시오. 라는 시험 문제도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Why doesn't she want to marry him? 이렇게 해도 되겠죠. Why doesn't Turandot want to marry the prince? Who answers all three riddles?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다 답한 사람에게 왜 결혼 안 하고 싶어 해요? Because he'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Turandot. Because he is just a stranger to her. 자, 이렇게 봤습니다. 클래스 카드 만나보겠습니다. 무슨 얘기할 차례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언제? 어느 날? 어떤 누가? 우리말로 어떤 누가? 용감한 한 용감한 왕자가 뭐 해버립니까? 사랑에 빠지죠? 그녀와 어떻게 사랑에 빠진대요? 어떻게? 첫눈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니 수업 하는 거야. 관광 오시면 관광객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좀 하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One day. 누가? A brave prince가 뭐 한다? 어떻게? At first sight.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되죠.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첫 번째 남자가 되죠? 첫 번째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첫 번째 남자가 됩니까? 그렇죠. 모든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죠. 이번엔 관계사 문법 말고 다른 문법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그쵸? 네. 준비됐죠. 그래서 he becomes what? The first man. The first man, a man인데 어떤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됐습니까? First 순서 맡아낸 말은 더 좋아한다 했죠. The man, the first man to answer. 답하는 첫 번째 사람. The first man to answer. 도착한 첫 번째 사람. The first man to arrive. 맞습니까? The first man to answer. 자, 그 다음에 이제 1교까지 딱 보면 아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네 싶었는데 다음 글은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그런데 누가 뭐하지 않는다? 투란도트는 원치 않죠. 무엇을 원치 않아요? 그와 결혼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나 however 투란도트 doesn't want to marry the princess. 아니 the prince. 프린세스? 그래서 다음 문장하고 이 문장 사이에 어떤 질문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Why does he want to marry him? 왜 결혼하고 싶어 하냐고? Why does he want to marry him? 왜 결혼 안 하고 싶어 하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단지 뭐에 불과하다? 낯선 사람에 불과하다. 준비됐어요? 그녀에게는? 오케이. 그는 단지 낯선 사람에 불과합니다.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He is just a stranger to h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분. He then gives her riddle of his own. 자신만의 수수께끼. A riddle of his own. 이것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처럼 행동하고 있다? 형용사처럼 a woman of great beauty 하듯이
않겠습니까? 자신만의 수수께끼, a riddle of his own. 그래서 own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own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 2, 3, 4, 5 하고 싶고요. 됐습니까? 1, 2, 3, 4, 5를 하고 싶다고요. 준비됐죠? 그랬더니 이거 1, 2, 3, 4, 5 하고 나서 이게 틀렸다 막 쭉 하고 얘 멱살 잡고 얘를 뭐로 바꾸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 2로 바꾸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으면 조용히 타일러 줘야 되겠죠. 야 무슨 수학 공식이냐? 막 이러면서 그치? 어? 맞지? 텐의 다양한 의미 뭐 살펴볼 수 있겠고요. He has a sir, what is my name? 자 여기에 이 쌍따옴표를 제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쌍따옴표를 제거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은 그가 그녀에게 묻는다. 저의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직접 화법을 썼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는 그녀에게 묻는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치? 여러분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내가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쵸? 조금만 응용하면 되겠죠. 그거는 생각하고 있는 게 맞지? 선생님 뭐 설명했는 거 여러분들이 써먹을 줄 아는지 보고 싶어 하는지. 그쵸? 그 다음에 쌍따옴표 제거할 때 어떻게 되냐. He adds 덧붙인다. 뭐를 덧붙인다? 조건을. 그쵸? read를 푸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success 하느냐 아니면 fail 하느냐에 따라서 succeed 하느냐 fail 하느냐에 따른 조건입니다. 그래서 if you answer correctly 했으니까 누가 성공했을 때의 조건, 트란도트가 성공했을 때의 조건이 지금부터 나오겠죠? 그가 덧붙입니다. If you, 트란도트 answers correctly, 트란도트가 제대로 답을 한다면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렇죠? 반대말 같은 말 하겠죠? I may agree to die. agree가 want 같은지 enjoy 같은지 like 같은지 할 것 같죠? 그렇죠? agree의 뜻은 뭐 하다죠. 반대말 뭔지도 다루겠죠? 됐습니까? 나는 죽는데 동의할 것이요. 아 참 그리고 여기에는 I will agree. 어 이거 if 있는데 이거 틀렸다 이러지는 않겠지 설마. 그렇죠? 그럼 answer의 형태도 사실 중요하죠.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agree to die. If you answer incorrectly, 네가 틀리게 답한다면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You will have to marry me. 자, 우리가 조동사라는 파트 할 때 뭐를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랑 뭐를 동시에 표현하고 싶었습니까, 지금? 미래와 의무사항을 동시에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해석으로 얘기하면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두 개를 섞어서 뭐뭐 해야만 하게 될 거다 라는 얘기 하려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거죠. 됐습니까? You will have to marry me.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한은 얘기를 안 했네요. 기한이 언제까지인다는 아닌데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여기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까? 이 퀴즈는 이 리들은 언제까지 해결해야 되나 나와 있습니다. Trandot must find the answer before dawn. must 바꿨을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새벽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해 뜨기 전까지 뭐 하시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풀어내시오 이런 얘기 했겠죠. Before dawn.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그의 왕자의 수수께끼는 뭐만큼 어렵다? 그녀의 것만큼 어렵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선생님이 비교라는 문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되는 규칙. 뭐 비교할 수 있는 것끼리 비교해라. 여기에 her가 들어가 있으면 수수께끼와 사람의 어려움이 동등한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표현이 되니까 이건 반드시 hers나 her riddles가 와야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S 없는데 내가 그걸 못 봤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She says to everyone. 자, as cold as ice 한 명을 보이죠. No one will go to sleep. 그 누구도 자러 갈 수, 이거 부정주어라 했죠, 이거. No one 같은 게 주어로 있는 거. 갈 수 없을, 자러 갈 수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자러 갈 수 없을 것이다.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Find의 형태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his name의 위치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형광펜 칠하면서 설명한 것도 있고요. 자, 안 한 것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대는 그때가 어울려, 그러면이 어울려, 그런 다음에 어울려. 이게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는 그때, 됐습니까? 누가 뭐 하는 그때, 투란도트가 결혼하기 싫어하는 그때, 됐습니까? 그는, 뭐, 아니면 그러자 정도도 좋겠네요, 그러자. 그는 그러자 그녀에게 자신만의 수수께끼를 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if so의 느낌입니다. if so. 어? 나랑 결혼하기 싫어한다고? 그럼 내가 나만의 수수께끼를 내겠어.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song. 그래서 이것도 자 own에 대한 얘기 하겠다 했는데 own은 일단 뭐 아는 거 얘기해 보세요. own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 지금 여기서 뜻은 자신만의 것이라는 명사적인 자격으로 와 있죠. 물론 자신의 자신만의 이란 뜻도 있습니다. 형용사적으로 됐습니까? my own room 내 방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뜻일 때는 내가 뭐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쓴다. 그렇죠. 소유격 강조 용도로 했죠. My room 해도 되는데 My own room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그 다음에 얘가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로서의 뜻은 그렇죠. 소유하다. 그래서 owner가 주인이 되는 거죠. er 붙이면 사람이 되죠. 그렇습니까? 자 지금은 요 뜻으로 쓰였고요. 사실은 이 표현을 a riddle of his own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된다. He then gives her his own riddle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his own riddle 했을 때 이번에 own은 이 뜻으로 쓰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He then gives her his own riddl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참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왜 자꾸 명사 그냥 형용사를 써서 명사를 꾸며주면 될 텐데 형용사를 써서 명사를 꾸며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전치사를 붙여서 꾸며주는 말을 왜 만드느냐.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쵸? 내 친구 한 명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안 한다? Oh my friend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내 친구, 나의 친구 두 명이란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못한다? To my friends 이렇게 못해요. 그럼 내 친구 두 명, 내 친구 한 명 이건 그럼 영어를 쓰는 놈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자, 이 표현은 이렇게 하겠죠? 이 표현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 아 잠깐만 미안합니다. A friend of mine 내 친구 한 명 이렇게 합니다. A friend of mine 뭐 mine은 뭐 이거 대신 온 거예요. 당연히 A friend of my friend 됐습니까? My friend 참 내 친구 중에 한 명 그러니까 한 명이란 얘기도 하고 싶고 내 친구 나의 친구란 얘기도 하고 싶단 말이야. 어?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a friend of mine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소유격이 있죠. 소유격이 오면 소유격이 숫자랑 별로 안 친해요.
그러면 to my friends 내 친구 두 명이란 말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겠다. to 그렇죠 friends of mine 이겠죠. to friends of mine. 뭐 물론 a friend of mine is가 어울릴 거고요. to friends of mine are가 어울리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소유격이 숫자랑 별로 안 친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란도트는 수수께끼 몇 개 냈어요? 그렇죠. 투란도트 한 개 냈다면 왕자 세 개 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몇 개 냈어요? 한 개 냈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얘는 한 개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를 넣어주고 싶단 말이야. 물론 his own riddles가 아니니까 his own riddles가 아니니까 그냥 his own riddle이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그러면 한 개라는 느낌이 오는데 그래도 좀 더 강조해서 한 개라는 개수까지 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해주고 싶다. One riddle of his own, a riddle of his ow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유 표현과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전치사의 다리를 이용해서는 잘 어울려 있는데 전치사가 없으면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두드려 뭉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Oh my friend 이런 거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쌍따옴표 없애보기로 했죠? 아 참, 형식 변환해야 되겠죠? 지금 이건 틀림없이 사형식일 텐데 왜냐하면 whom 간접 목적어 왔고 그 다음 what 직접 목적어 왔으니까 그러면 사형식이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뭐 해보자 삼형식 해보자 하면 he then gives a riddle of his own one her to her 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of를 보고 자꾸 선생님 여기 ask 아닌데 여기 of 있어서 틀렸어요 이게 무슨 수학 공식 외우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받는 사람 앞에 to가 쓰여 있는지만 잘 확인하라 했습니다. He then gives her, he then gives a riddle of his own to her. 여기에 있는 of한테 시비 걸지 마라. 자신만의 수수께끼 하나란 얘기 하고 싶어서 온 거다. 자, 그 다음에 쌍따옴표 없애보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아까 말로 다 했어요.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냐. 지금 써있는 건 그가 묻는다 그녀에게 저의 이름은 뭡니까? 이런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의 느낌을 전달한 직접 화법이었는데 이거 똑같은 말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가 그녀에게 묻는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he, 그렇죠. asks her.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도전해보세요. 마이 네임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적용해서 이 부분 읽어보세요. What is it이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오면 되겠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문법 제목이 뭐라고? 간접 의문문. 이제 슬슬 교재마다 지금 조만간 간접 의문문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He asks her what his name is. 그는 그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He asks her what his name is. 그리고 여기에는 물음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What his name is는 문장의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이 문장의 문장 부호가 뭐가 될지는 이 부분 주절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보고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침표겠죠. 됐습니까? 그는 묻는다 그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what is it 돼 있는 걸 what it is로 바꾸는 걸 보고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f you answer correctly 선생님의 answer의 형태 주의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만약 네가 투란도트 당신이 제대로 답한다면 이라는 이 부분이 조건이니까 절대로 will이 와서는 안 되겠다. 아시죠? 하지만 반대로 이 부분은 나는 죽는데 동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미래의 주절 부분이고 미래의 자신이 할 행동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그냥 agree가 오면 절대로 안 되겠다. I will agree.
그 다음에 agree는 누구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want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말은 이 자리에 dying의 형태는 올 수가 없다. agree to do,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expected to do. 네 동생도 이제 이거 하고 있대. 됐습니까? 형한테 와서 물어보더나? 아니 그런 짓 안 하죠. 우리 형제 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잘 됐네 그 새끼 그거. 이제 또 빡세겠네. 뭐 이런 기분인가? Hey, agree to do 밖에 안 된다. 자, correctly의 뜻은 일단 형태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의 형태가 필요하다? 어찌시 형태가 필요한 거죠. 어찌 대답한다면? 올바르게 대답한다면. 뭐 물론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 if하고 correctly까지 똑같은 얘기를 나는 죽어도 correct를 쓰겠다. 그러면 if you give me correct answer 이렇게 쓰시든지. 됐습니까? 네가 나에게 if you give me correct answer 나에게 올바른 답을 준다면 그때는 correct 쓰면 되겠죠. 근데 correctly가 하는 일이 answer를 꾸며주고 동사니까 어찌하다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사 형태가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아까 전에 will answer 안 된다 했죠. 이번에는 correctly는 뭐가 안 된다? correct가 안 된다. 됐습니까? 자, correctly 했듯이 올바르게 줘. 그러면 같은 말은 if you answer right이야, rightly야? right이죠. rightly 없습니다. 그 말은 right이 누구 같다? fast 같다고 방금 설명드렸어요. if you answer right. if you answer correctly. 네가 올바르게 답한다면. Right. 올바른, 올바르게. 두 가지 뜻을 갖고. 형용사, 부사, 북치고, 장구치고 그 친구입니다. Right. If you give me right answer, I will agree to die. 선생님, 그런 거 다 어떻게 외워요? Rightly는 없다. 한 20번만 반복해봐. 되겠지. 됐습니까? 아,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영어는 싫어요. 어, 그래. 그렇죠? 역사는 별로 외울 거 없지. 수학은 별로 외울 거 없죠. 그렇죠? 수학 별로 외울 거 없잖아, 그렇지? 머리만 좋으면 수학 잘하잖아. 외울 거 없지? If you will answer 안 된다는 거 계속 드리면 조건절에. 근데 주의해야 될 건 if만 쳐다보고 will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if 했듯이 만약 뭐뭐 한다면 일대의 얘기입니다. 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will을 써야 할 상황이라면 will을 써야 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자, if you answer incorrectly, incorrectly의 뜻은 틀리겠죠. 마찬가지 여기에 correctly 부사 필요하듯이 여기도 부사가 필요해서 incorrect가 아니고 incorrectly라는 부사 형태가 와야 되겠고요. 그럼 이번엔 같은 말이 틀리게 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누구다? wrong일까? wrongly일까? wrong이죠. wrongly 없다. if you answer wrong, if you answer righ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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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if you answer wrong, if you answer correctly, blah blah blah, if you answer incorrectly.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해야 될 건 correct, correctly의 반대말은 in을 붙인다는 거. incorrect, incorrectly. 정확하게 correctly, 부정확하게 uncorrectly도 아니고요. discorrectly도 아니고요. incorrectly입니다. 마치 active, inactive 같죠. 적극적인, 활발한 active, 수동적인,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inactive, active, inactive. in이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 애들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ou will have to marry me, you will have to marry me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잘 계속해서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자, will have to marry 뭐랑 뭐랑 동시에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됐다. 미래 뭐 의무죠. 미래 의무 표현이니까 미래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 will, must, marry를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will have to marry me의 형태가 되었다. 됐습니까? you will, must, marry me. 조동사 두 개가 동사 하나를 어울려 놀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트란도트 암만 길어봤자
니까 바꿨을 수 있는 건 has to find나 needs to find겠죠. 또 의문 표현이죠. Trundle needs to find, has to find the answer. The answer. 자, 이걸 지우고 이 자리에다가 뭘 쓸 수도 있다. 힌트는 his. Trundle must find his name. 됐습니까? Find out이 좋겠죠. 알아내야만 한다. 이름을 찾는 건 아니니까요. Trundle must find out his name before dawn. 그래서 결국 이제 answer는 이름을 알아내는 거다라는 거. 알아 내용 파악하란 말입니다. 트란도트가 낸 수수께끼는 이름을 알아내는 거였죠?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동트기 전까지 뭐 이런 뜻인 거죠. dawn의 뜻은 단어 뜻은 새벽이죠. before dawn. 동트기 전까지. 동트면 이제 아침이라고 할 테니까. 됐습니까? Okay. But 나왔습니다. 알아내야만 하는데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설명드렸습니다. Hers 형태가 꼭 돼야 된다는 거. Okay.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무도 자러 가지 못한 그녀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 아무도 자러 가지 못하는 거 언제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 언제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교과서가 틀렸나? Someone will find out his name. Will find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find 해야 된다. 왜 그렇다? 저 얘가 하는 일이 뭐길래? 시간의 부사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앞에 나왔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만약 뭐뭐 한다라면 이라는 의미 안에서야 주절 빼고 만약 당신이 제대로 대답한다면 이라는 요 속에서는 버르장머리를 없이 will 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주절입니다. 주절에 will이 있는 거 아무 시비 걸면 안 돼요. 아무도 미래 시제에 자러 가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가 미래에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find의 형태는 someone은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finds 해야 되고 someone will find out his name 하면 틀렸다는 거 찾을 수 있죠? 됐습니까? his name의 위치는 왜 얘기할까? find out이 뭐니까? 이어 동사니까 someone finds his name out.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어 동사의 목적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다리 사이에 낀가 나도 되고 끝에 가도 되죠. His name 안만 길어봤자 이때는 뭐밖에 안 된다? Find it out. Until someone finds it out 밖에 안 된다. 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Finds that out. Finds this out. 이런 것 밖에 됐습니까? 자, 시간의 부사들이 있어서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셔야 할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클래스 카드 한번 보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는 뭐에 불과하다? 낯선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왕자가 나서죠. 자신만의 riddle.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A riddle of his own. 그래서 riddle이 뭔지를 얘기하겠죠. What is the riddle? 이라는 질문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은 What is the What is his riddle? 이라든지 What is the riddle of the prince? 라든지 What is the riddle of princess는 아니야. What is the riddle of the prince? His riddle was 이름 맞추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건을 덧붙입니다. 제대로 하면 내가 순순히 죽어줄게. I will agree to die 할게. 하지만 네가 틀리게 답만 해봐. 넌 나랑 미래 시제에 결혼할
미래 의무를 가지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marry me. You will have to marry me. 그 다음에 시한 나옵니다. 언제까지? 퀴즈, 왕자가 낸 질문에는 due time이 있다 없다? due time 있다 없다? due time이 그럼 뭐겠어? 제한시간, 마감시간이겠죠. 됐습니까? due time은 내일까지 아니고 동트기 전까지. 그 다음에 리더의 난이도 나오죠. 됐습니까? Is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 riddles. 됐습니까? 한 개가 세 개만큼 어렵다. She says to everyone. 자, 그래서 뭐 금지령을 내렸어? 그렇죠. 취침 금지령 내렸죠. 됐습니까? 누군가가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참, 참고로 여기는 any를 쓸 이유가 없으면 anyone이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어떤 누구라도 찾아낼 때까지가 아니고 누군가가 알아낼 때까지 라는 표현이니까 Until someone finds his, out, he finds his name out.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할 때 늘 해야 되는 건 뭐? 다음 한글이 뭔지. He is just a stranger to her. 자, 교착 상태에 빠졌죠? 그래서 누가 수를 낼 차례야? 왕자가 그러자 왕자가 뭐입니까? 주죠. 누구한테 줍니까? 그녀에게 주죠. 그래서 뭘 줍니까? 그 자신만의 한 가지 수수께끼를. 한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순이 저렇게 되었죠. 준비된 거야? 어, 그래, 동원이 해봐, 그래. He then gives her a of his own. 됐습니까? He then, the prince then gives Trandot a riddle of his own.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What is the riddle?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묻죠? 그가 묻죠? 그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녀한테 묻죠? 쌍따옴표 하고 내 이름 뭐게?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asks her what is my name. He asks her what his name is. 하면 쌍따옴표 없어지고 물음표도 없어지고 마침표 he asks에 맞는 마침표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왕자가 덧붙이는 말 나올 차례죠. 그가 덧붙인다. 그쵸? 그녀에게 뭐라고 덧붙이냐. 만약 네가 올바르게 대답한다면 내가 뭐 할 거다? 동의할 거래죠. 뭐 하는 것을? 준 것을. 만약 네가 틀리게 답을 한다면 네가 미래에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될 걸 알죠. 뭐 할 의무? 나랑 결혼할 의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가 덧붙인다? Yes. If you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agree to die.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marry me. You will have to marry me.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토란도스 성질 나올 차례죠. 그렇죠? 그래서 기한이 나옵니다. 다음 문장에. 됐습니까? 투란도트는 뭐야만 한다? 알아놔야만 해줘. 찾아야만 해줘. 그 답을 언제까지? 새벽까지, 동트기 전까지. 됐습니까? 그러나 그의 수수께끼의 난이도가 그녀의 것들만큼 어렵다라는 동급 비교 나올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Trandot must find what? The answer. When? Before dawn. But? His riddle, his riddles, as difficult as hers. 됐습니까? As hard as hers.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란도트가 쌍따옴표 해가지고 이제 말할 차례입니다. 아무도 자러 못 갈 거야!
언제까지?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됐습니까? Okay. 그래서 she says to everyone,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So until someone finds his name out. 됐습니까? Okay. 자,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왕자가 지켜보면서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심하. 오케이. 자, 그래서 어느 날 one day 용감한 왕자가 그녀랑 사랑에 빠집니다. 브레이브 프린스가 falls in love with her. How? 첫눈에가 뭐라고요? At first sight. One day, a brave prince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Okay, 그래서 그는 모든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한은 아니고 답할 첫 번째 사람이 된다.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Okay, 근데 내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면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아. 여기에다 answer 말고 뭐를 딱 써놓냐면요. 뭘 써놓을 것 같아, 나같이 악질적인 사람은. 그렇지. 이렇게 딱 써놓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당연히 후나 대시라야 되는 건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우, 정말 악독해.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도 나 같은 사람 없으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아, 어때? 학교 선생님 어때? 잘 모르겠다. 아직도 잘 몰라? 이 학기인데? 아, 바뀌었어? 요새 학교 선생님들 니 때문에 힘든 거 아니지? 어때? 학교 여고생. 진짜 어떤 마음?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나올 차례입니다. 자, 행복하게 잘 살겠네 했는데 이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그래서 뭐다. 행복하게 잘 살겠네 싶었는데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뭐다. 그래서 however죠. 그러나 트란노트가 원해요, 원치 않아요. 그래서 트란노트 두 칸이니까 does not이네.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저 낯선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은 뭐였더라?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그 다음에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만의 수수께끼를 낸다. He then gives her of his own, a riddle of his own, a man of great beauty, a man of great beauty, a woman of great beauty. He then, 여기에 then하고 여기에 then하고 다른 건 다 아시죠? Okay. 그래서 he asks her what is my name. 덧붙입니다. He as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agree to die. 그다음 계속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marry me. 그럼 참 고집 세네. must 못 쓴다고 이렇게 얘기했건만. 쓰고 싶으면 쓰고 틀리시든지. 멀티가 되는 게 보입니다. If you answer right, I will agree to die. If you answer wrong, you will have to marry me.
프란노트는 답을 찾아야만 해줘. 프란노트 must find the answer. When? Before dawn.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Hers가 정답인 이유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Her riddles 대신 와야 되니까. 그래서 단순한 소유격이 아닌 소유격 대명사 형태가 와야 되겠다.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그래서 성질 나옵니다. 투란도트. 잠은 뭔 잠을 찾아 이 새끼들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She says to everyone,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finds out his name.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됐습니까? 자, 다시 교재. 자, 그래서 누가 더 프린스가 than sings. Sings what? The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니산 드로마. 됐습니까? The prince then sings the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니산 드로마. 오케이. 당연히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문장, 20번 문장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20번 문장 It means no one sleeps. 됐습니까? 오케이. 19번 문장에 현관빈 칠할 곳은 두 개? 많으면 두 개? 외롭죠?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문장에 현관빈 칠할 건 한 개. 그렇죠? 오케이. 21번 문장입니다. 21번부터 여기까지 뭐에 해당된다? 이 리릭스죠. 그렇죠? 릴릭스가 그럼 뭐겠어? 21번부터 25번까지 릴릭스. 왜 릴릭스가 그럼 뭐겠어? 가사겠죠, 가사. No one sleeps. 뭐 이러나? 왜 이렇게 웃어? 뭐? No one sleeps, not even you. 뭐 이러나? 이걸 이탈리아어로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볼 거 없습니다. 너무 단순한 영어 가사라서. No one sleeps, no one sleeps, not even you, princess. My secret is safe. No one will know my name. At dawn, I will win, I will win.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will, win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게 된다는 얘기인지 뭐. 그죠? 그 다음에 my secret이 뭔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부정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정도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바로 여기까지 원래 한 토박인데요. 별로 한 게 없어서. 됐습니까? 26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26번 문장. 그래서 the prince's name is Calaf. 이름이 칼라프인 거 보니까 어느 동네 사람인 것 같아. 중동 사람인 것 같죠. 됐습니까? Okay. The princess name is Calaf. 27번 문장. Will the princess learn his name in time? 그렇죠. 공주는 알아낼까? 이 말이죠. 알아낼 것인가요? 그의 이름을 시간 맞춰서. Okay. 그래서 제안하기 표현 뭐라 그래요?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됐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오페라를 보고 한번 알아봅시다. Find out 해봅시다. 예, 여기도 뭐 별로 할 게 없어. 뭐 그냥 learn 정도? learn을 맨날 뭐 그 뜻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있죠, 지금. 그쵸? Will the princess learn his name in time? 뭐 in time 요거 통째로 in time 뭔 뜻이에요? 제 시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28번 문장은 제한하기니까 뭐 여기에 동사원형 동사원형 마침표 버전도 있고 동사원형 물음표 버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ing 물음표 버전도 있고 뭐 이런 거 아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 최상급이죠. 가장 유명한 아리아. 아리아는 뭐 그 송인데요. 특별히 어디에 들어있는 송을 보고 아리아라 그런다? 오페라에 들어있는 송을 보고는 아리아라 부르죠. 그렇습니까? 또 최상급이니까 더 좋아하죠. 그 다음에 전체 오페라에서 오케이 선생님 여기에 단수 명사니까 in 아닙니까? in Korea, in my class, in이잖아요. 이거 단수 명사인데 왜 of입니까? 라고 따지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생략된 말이 이게 생략됐다. 그렇죠? 됐습니까? The most famous aria of all arias in the whole opera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of가 쓰였어요. 전치사 뭐 그냥 of the in the whole opera.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전체 오페라 안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니까 in the whole opera일 것 같은데 of all arias in the whole opera. 오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브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고 이거 설마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내면 진짜 설마가 사람답죠? 그렇습니까?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들 딱 띄어진 거 고르세요. 뭐 여기서 뭐 여기 until 여기 of 접속사하고 전치사하고 같이 내일라나? 그러진 않겠지? 전치사끼리 고르는 거 묻든지 아니면 접속사끼리 고르는 거 묻든지 뭐. 뭐 어쨌든 of the whole opera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다? 당연히 Nissan Dorma 대신 왔죠. Nissan Dorma means no one sleeps. 그럼 Nissan Dorma는 프렌치죠. 그렇죠? 아니야. 그럼 뭔데? Italian이죠. 그럼 no one sleeps는 뭐야 그러면? English죠. 아무도 못 잔다는 뭐야? 아무도 못 잔다는 뭐야? 코리안인 거고요. 됐습니까? 니산 도르마, no one sleeps, 아무도 못 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니산 도르마 means that no one sleeps. 뭐 하는 that? 겁 만드는 that이 목적어인데 생략됐다. 목적어니까 겁 만든다고 다 생략되는 거 아니다. 목적어로 해야 된다. No one 단수 취급하니까 sleeps, no one sleeps 써 있으면 뭐 그 당연히 골라낼 수 있겠죠. 야 하하하 웃긴다. He sleep이 돼. 아 이거 초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말이야. 됐습니까? No one sleeps. No one sleeps. Not even you, princess. My secret이 가리키는 건 나의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안전하다죠. 그렇죠? 나의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것. 'What my name is safe.' 'is'가 연달아 두 개 붙을 수도 있겠죠. 'What my name is safe.' 내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안전하다. 'What my name is safe.' 'It is safe.' 가만 보니까 간접 의문문 자꾸 문장 안에서 얘가 하는 일 하네. 그렇죠? 간접 의문문은 그래서 무슨 절이다.
한정은 그러니까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죠. 됐습니까? No one will know my name. 그 누구도 나의 이름을 알지 못할 것이다. 계속 부정 주어니까 알 것이다가 아니고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At dawn, I will win. 내가 승리할 거란 얘기는 I will agree to die 이 말이죠. 그럼요. I will marry Trandot 이 말이죠. 됐습니까? At dawn, I will marry Trandot. Okay, the prince's name is Clark. 그래서 여기에 learn은 learn의 뜻이 배우다라는 뜻이 또한 있는 게 아니고 뭐하다라는 뜻도 있어 보인다 지금 알아내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will the princess find out his name in time. 여기에 learn은 find out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제 시간에가 뭐라고요? In time. 오케이. 제안하는 표현인데 동사원형, 동사원형, 물음표 버전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에이, 동사원형이라는데 무슨 how about 같은 소리 하고 있니? 됐습니까? Why don't we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예 형태도 같이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원형, 동사원형, 물음표 또 다른 버전은 shall we watch the opera and find out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인데 여기 ing 와야 되는 건 how about watching the opera and finding out. 특히 여기에 how about why 있을 때 얘가 watching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얘도 finding으로 되어야 됩니다. 여기만 watching 해놓고 여기는 find out 해놓으면 틀린 표현입니다. 보는 것 어때? 그리고 알아내 보는 것 어때? ing ing 여기에 how about what about이면 and로 연결된 동사 원형들이 ing 형태로 둘 다 바뀌어야 된다. How about watching the opera and finding out? What about watching the opera and finding o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동사원형 마침표 버전은 let's죠. le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말로 일단 넣어보자. 우리 같이 알아보자 그랬는데 뭘 알아보자는 거죠? 요거 딱 보는 순간 머리에 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요까지만 쓸까? 조금 더 써서 힌트를 줄까? 조금 더, 지금 이제 초창기 버전이니까 힌트를 주기 위해 조금 더 쓸까? 오케이. 우리가 같이 알아보자 그랬는데 뭘 알아보자. 공주가 그의 이름을 제 시간에 알아낼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보자 이 말이죠? 그쵸? 그래서 find out. 여기 이건 너무 길어서 끝 사이에 낑구지 못하겠다.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그렇지. If the princess will learn his name in time. 요거 그대로 데리고 왔죠. 근데 달라진 점은 묻는 느낌이 사라진 거하고 will she learn이 지금 뭐로 바뀌고 있다? she will learn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뭘 넣어놨다? if를 썼죠. 이거 써놓으면 이제 어떤 애가 선생님 역사를 막 잡겠죠. 와가지고 이 선생 미친 선생 이거 졸라 못 가르치네 막 이러면서 역사 잡고 뭐라고 했어? 선생님 will learn이 뭡니까? 이러면서 뭐라 그랬어? 런즈 해야지! 막 이러면 내가 이제 걔 막 대갈통을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if 뒤에 will 넣지 말라 그랬어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교실은 난장판 난투극이 벌어지는 거죠. 저 새끼야 분명히 나한테 if 뒤에 will 넣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야 내가 내 수업 다 녹화해놨는데 한번 볼까? 내가 언제 if 뒤에 will 넣지 말라 그랬어 이러면서. 됐습니까?
If,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를 지금 던져주고 있냐. 니들 조만간 간접 의문할 거야. 니들 조만간 간접 의문할 거야. 그랬습니까? 군데군데 보이죠? 그러니까, if the princess will learn. 이 생략되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인가? 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 내용 순서 뭐,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문장도 단순해서 바로 가도록 합시다. 왜 안 나와?